고난주간 금요일, 아시다시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감사가, 주로 인한 기쁨이 더욱 커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빌라도의 스토리였다면요, 오늘 본문은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받으신 조롱과 멸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전혀 영광스러운 형벌이 아니었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이나 흉악범들만 받을 수 있었던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받으시는 가운데 오늘 이 형벌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태도가, 로마 군인들의 태도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희롱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감정적인 슬픔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예전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의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제 감정을 사로잡는 것을 보곤 하는데요. 그것들도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갖게 되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것 감정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가슴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데, 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로 끝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의 군인들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향해 모욕과 멸시를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치사함, 인간의 야비함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냐?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약자를 향하여 치사하게, 야비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열심히 행하실 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나쁜 생각밖에 없다. 악한 생각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털어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쭉쭉쭉쭉쭉 열거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 군인들로부터 나온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런 건방진 것들 창조주인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다 쓸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본성,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려고 오신 것이, 그 모든 죄성을 끌어안으시려고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로 인해 슬퍼할 때 이 의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죄성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슬퍼하는 거 좋지만요, 슬픔 뒤에 따라와야 될 반드시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감격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슬픔에 이어서 따라와야 될,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필연적인 감정은 감격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 그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조금 길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었지만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들이 공통적으로,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예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그런 기적을 이루어야지,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정도면 돼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기적을 보여보라 말이야. 이게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주변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성이 끌어안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빌라도처럼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바라보는 마음, 군인들처럼 약자를 억압하는 치사함,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이들처럼 내 삶에,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면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 내 삶에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요, 예수님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고스란히 드러난 인간의 죄성, 그러나 그 죄성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자.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슬픔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끔씩 때때로 무너질 때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정말 내 삶의 구원자시라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반문하는 우리의 연약함.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제자의 삶을 기적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십자가 붙잡고 제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늘 울어도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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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되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세상의 유익을 사랑하고 약자에게 치사하고 비열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신 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